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좀알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거요. 1213번. 1213번은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봅시다. 얘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x축,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이제 x제곱이니까, 뭐, 1,1이고, 1,1이고, 2,4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y 이퀄 x제곱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이렇게 됩니다. y는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이면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2가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가 됐을 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퍼져나가는. 얘가 y는?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뭐를 그렸냐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정사각형을 그렸죠. 정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사각형. 그러면 자 그렇게 했을 때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이제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보세요. 자 이제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 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여기를 우리가 x equal 자 a라고 한번 해보는 거 x equal a. x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x 값을 a라고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점을 뭐 A, 이 점을 B, 이 점을 C, 이 점을 자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의 A, B, C, D를 갖다가 A를 이용해서 뭐할 수가 있어?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러면은 A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X가 A라고 했으니까 A, 콤마 되고 A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자, D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D는 마찬가지로 A이고, A,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A죠. 이렇게 되겠지. 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A라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까?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지. 이게 이제 꼭지점 0,0이잖아. 이 참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 가운데 축에 대해서 좌우가 뭐가 되게 돼 있어? 대칭이 되게 돼 있거든. 그치? 대칭이 되게 돼 있으니까, 얘가 a면 얘는 뭐가 될 수가 있냐?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될 수가 있고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끝난 거야. 왜 끝난 거냐면 누구만 구하면 우리는 게임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니? A만 구하면 게임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넓이가 얼마나 넓이가? 넓이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네.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하나만 알면은 이게 어차피 뭐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그렇지?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얼마야?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E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내가 총체로 구해야 될 넓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이거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왜? 2a, 2a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4a 제곱. 이게 이제 내가 총체로 구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a 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간단히 해결되겠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럼 이제 a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a 값 구하는 거는 바로 이 도형의 특징이 있죠. 이 도형의 특징이 뭡니까? 정사각형이죠. 네. 자, 정사각형의 특징이 뭐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뭐하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로에다가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어떻다고 볼수 있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정사각형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A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A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당연히 뭐야? EY에서 EY 값을 뭐 하면 되겠니? 빼면 되겠지. 네. 그쵸? 자, 그래서 A제곱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 2분의 3A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은 뭐 넘어오면, 2분의 3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 되는 거니까. A로 묶어볼까요? 그럼 2분의 3A 마이너스 2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그치? 그러면 A는 얼마일까? A는 이거분의 이거거든.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은 2분의 3분의 이제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2. 그래서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A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그 A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곱하기 제곱이니까 9분의 16이 돼서 답은 9분의 64라는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는 네.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는 A라고 놨을 때, 나머지 A, B, C, D의 좌표를 모두 다 뭘로 하는 거야? 그렇지, A에 관해 표현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로에 해당하는 이 EA의 길이와 세로에 해당하는 2분의 3A 제곱이 같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괜찮죠? 네. 자, 다음 문제는 볼까요? 네. 어떤 거 보면 될까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자, 이차함수 이거에서 모든 x 값에 대하여 y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음수요. 음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말도만 이해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도 1214번 보니까, 자, 근데 이런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모든 x 값에 대해서. 자, y 값이 뭐가 된다고? 음수요. 음수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조금 편해요. x값은 니네가 당연히 뭘로 알고 있어? 이렇게 x축인데, 이렇게 x축을 알고 있지. 모든 x값. 그러니까 어떤 x값에 대해서든지 그 말이야. 그 다음에 y값이라는 거는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그래프. 그러면 이게 이제 뭔 말이냐?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y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 자리에만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자, 이런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좌우의 모든 공간에서 y값이 즉 그래프가 음수라는 거는 y값이 음수라는 거는 X축 윗동네는 Y값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양수가 되겠지. 네. X축이 선생님이 뭐 제하고도 자꾸 얘기를 했지만 X축은 Y 이퀄 뭡니까? 0이요. 0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X축 아래가 Y가 0보다 뭐한 자리야? 작아요. 작은 자리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 즉 그래프가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X 어디에서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해보더라도, Y값이 뭐가 되게 돼? 항상 뭐가 되게 돼 있어? 음수요. 음수가 되게 돼 있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수 있어? 일단은, 자, 꼭지점.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볼게요. Y는, 만약에,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이런 모양이 되려면, 당연히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 저렇게 되려면요? 당연히 위로 볼록이어야 되겠지.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절대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X값에서는 얘가 뭐야? 양수잖아, 양수. 이해되겠어? 여기 있는 X 범위에 대해서는 얘가 뭐가 되는,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 있어?
양수 쪽이 그려져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 A 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다는 말 수가 있어? 양수가 되겠구나 말 수가 있겠지. 아니 음수가 되겠다는 말 수가 있겠지.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내려가서 고난이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수학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말이. 그럼 한글로 나와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뭐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해보니까 꼭지점. 여기에서도 꼭지점. 꼭지점의 X값은 음수가 되든지 양수가 되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알겠지? 중요한 거는 꼭지점의 누가? 음수가 꼭지점의 Y값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꼭지점의 Y값이 뭐가 돼야 되냐? 음수가 돼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만 너희들이 뭐 하시면? 체크하면 이거에 대한 상황이 만약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2k 플러스 1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최고차항이지. 네. 자, 첫 번째, 자, 최고차항. A가 0보다 작다. 첫 번째, 자, 2K 플러스 1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누구보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꼭지점. 왜 Y가? 그치? 네. 자, 얘는 꼭지점이 얼마죠? 그거요?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꼭지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완전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x값은 0이라고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가 p, 뭐가 되는 거야? 추가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얘가 이런 완전 제곱의 형태가 아니고 다 x제곱이야. 그러면 당연히 x 빼기 0이 0이니까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그치? 반드시 이런 거 하나씩 빨리 익혀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의 y 값은 뭐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보다 그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k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만족을 한다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얘를 만족하는 K값 정수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해당이 되겠네. 그래서 네. 얘기를 모두 더해보면 마이너스 10이라는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216이요. 1216번. 1216번도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네? 자, 1216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x축, y축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꼭지점이야. 여기가 꼭지점이지 하나는. 그치? 하나는 여기가 꼭지점이야. 니네가 그래프가 두 개가 섞여 나오면 조금 파악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파악하기 힘들 거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자, 꼭지점이 얼마죠? 꼭지점이요? 이거의 꼭지점. 0,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얘가 바로 뭐라는 얘기니? 0,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y는
a의 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은 얼마죠? 그거요? p요. p 콤마 p 콤마 0. 좌표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고 사실 얘기했어요. 네. 항상 좌표는 x, y를 동시에 얘기해야 됩니다. 자, 얘는 p 콤마입니다. p 콤마 0.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좌표가 얘고 여기 있는 좌표가 얘라는 거 볼 수가 있겠지. 그래야 그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검은색 그래프 위에도 있고 파란색 그래프 위에도 있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방정식에서의 근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집어넣으면 당연히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만족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 P,0이라는 거는 검은색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즉 P,0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만족할까 만족하지 않을까?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지금 미지수가 있니 없니? 미지수가 없잖아. 그렇지? 여기 미지수 없잖아. 다 드러나 있잖아. 여기도 1이고 마이너스 4고 그렇지?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있는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나는 P값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수학 풀이법의 원리를 조금 느린 거 아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P,0을 여기다가 대입한다는 거는 X가 P로 바뀌고 Y는 0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미지수 P만 하나 있는 상황이 되겠지. 네. 그러면 미지수 하나고 식이 하나니까 당연히 P값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 이걸 여기다가 왜 대입합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거야. 여기 지금 미지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미지수가 하나가 생기는 그러한 시기로 바뀌게 되고 그 미지수를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만약에 해보자. 잡아봐.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0포마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이 파란색 그래프도 뭐합니까? 파란색 그래프 위에 있죠? 네. 검은색 그래프에 지나면서 동시에 파란색도 지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미지수가 얘는 지금 현재 몇 개 있어? 두 개요. 두 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하니까? 또 0포마 4를 지워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로 바뀌고 얘는 0으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바뀌겠지. 네. 그러면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여전히 몇 개가 되는 거니? 두 개가 되겠지.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풀죠. 그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먼저 대입을 해서 P값을 내가 구해버리면 P값은 내가 이제 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얘도 당연히 미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상황이 되겠지. 네. 하나 있는 상황에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아까 말했지만 A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바뀌니까 A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아주 이제 단순한 학교 이제 중상이니까 내가 지금 그런 거고 이제 환경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좀 복잡한 형태의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은 뭐라고 얘기했냐? 미지수와 식의 개수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항상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 그래서 얘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0은 p제곱 마이너스 4고 p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풀만 2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근데 p 위치가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p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p값은 2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로 볼 수가 있어. p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바뀝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얘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야? 간단히 끝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아주 단순한 문제야. 근데 이제 학생들은 얘를 왜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고 왜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되는지 순서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을 잘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하나도 미지수가 없는 상태에서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좌시하밖에 없으니까 미지수 하나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여기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는 0 대입하니까 4a 이렇게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a에서 뭐를 빼는 거니? p요. p를 빼는 거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다음.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복습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오케이, 복습 중요해. 1217번 문제. 자, 넓이가 4일 때 P에 뭐를 구하라?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네. 그러면, 자, 지금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자, Y는, 이 문제도 보세요. 그냥 보일 친구들이 보면 이런 문제는 진짜 엄청나게 쉬운 문제야. 보기 딱 1년만 지나도 왜? 그때는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니까 중3때는 지금 처음이라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뭐 시단계 정도 나와있는데 사실 이건 뭐 시단계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고 생각을 해봐. 삼각형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이거 넓이가 얼마라고? 4요. 넓이가 4다. 자, 이거의 넓이가 4야. 그럴 때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P의 좌표를 구하라. P의 좌표. 자, 이게 지금 이제 얼마겠느냐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A고 여기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A 값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네. A 좌표는 뭐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죠? 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원점이니까 얘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이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치?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연장을 해서 높이는 당연히 누가 높이가 되는 거니? 얘가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넓이가 4란 얘기는, 넓이는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면 얼마? 1.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높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8이요. 8이 돼야 되겠지. 근데 네. 당연히 X축은 아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뭐인 거 알 수 있어? 8이요. 8인 거 알 수가 있지. 네. 그러면 X를 갖다가 그냥 뭐 A라고 한번 해보세요. A라고. 이거 뭐 놀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10 여기 미지수가 없잖아요. 그치? 미지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지수 하나 있는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그 미지수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게임 끝났잖아. 그치? 아주 단순한 문제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은 A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A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니? 8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A 플러스 1 제곱이 네. 그러면은 A는 뭐가, A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습니까? 풀마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맞죠? 네.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풀마 2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자,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니, 얘가 이제 Y축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A는 양수의 음수야. 양수가 되겠지? 네.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답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가 돼야 되겠지?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라는 건 당연히 어디가 되냐? 이렇게 봤을 때, 그치? 똑같은 마이너스 8이라는 Y값을 가지는 이 자리의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여기 있는 거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A다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8이라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 차원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생들이. 조금만 보시면 지금 현재 뭐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도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범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참수 부분이에요. 어. 또 나오는 중3 거 C단계 정도는 이제 중학 고등학교로 가면은 이제 난이도 그냥 중학 정도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 수준의 문제. 그냥 뭐 진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대부분의 애들은 다 풀어낼 수 있으면 똑같이 지금 2단계 정도 수준이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뭐 당연히 중상권 상 정도의 문제는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지. 그 중상 때 하여튼 2차 함수는 조금 더 이렇게 최대한 많이 공부해 놓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 2, 1고요. 1, 2, 1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꼭지점이 이것이다 라고 했네. 여기 보니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러한 이차함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6,0이요.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죠? 근이요. 근, 그렇지. 정확히 이제 표현하면 x 절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네. y 값이 뭐니까? 0이요. y 값이 0일 때 x 값 우리는 x, 그렇지. 절편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근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식을 y는 두 근을 우리가 아는 상황이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차는 뭐지? a잖아. 그치? 네. a 해주시고, 자, x 뭐? 제곱. 됐어요?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4요. 4니까 마이너스 몇 x? 4x. 그 다음에 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이거란 얘기야. 알겠지? 네. 또 당연히 누구만 해결하면 됩니까? A만 해결하면 되겠죠. A 해결하러 누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꼭지점이 직선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마이너스 8이요. Y는 마이너스 8 위에 있다고 그랬지? 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아, x 꼭지점이 x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y는 마이너스 8이다 이 말이지. 네. 이 말이지 이 말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꼭지점이 어디 있냐? 얘하고 꼭지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꼭지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꼭지점은 x축 y축 얘네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얘네들하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 a로 묶고 꼭지점에 이제 x값을 내가 지금 알기를 원하니까 x값은 a의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네. 되니? 선생님이 꼭지점 바로 구하는 거 너한테 설명했니 안 했니? 했지? 네. 이렇게 x제곱을 묶었을 때 이거에 뭐라고 반전해? 제곱. 부호반대. 그래요? 그 얘기했었지? 얘기 안 했나? 네. 선생님이 그렇게 그냥 꼭지점 찾으면 빨라져야겠지. 네. 굳이 이거만 표준형 만들 필요 없이. 그럼 꼭지점 x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2지 2. 그러니까 얘는 2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누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또는 꼭지점을 내가 이미 이렇게 뭐 했어? 알았잖아. 그래, 네. 꼭지점 알았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이 여기서 뭐가 되겠어? P하고 Q가 꼭지점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답은 이렇게 쓰시고 누구만? A만 내가 뭐 하면 되겠지?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A는 당연히 얘, 이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은 A 곱하기 1이 곱하면 뭐가 되니? 4. 이런 것만? 8. 그럼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2분의 1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A는 2분의 1.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A, P,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에다가 뭐 2분의 1까지 이렇게 이제 곱하시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8이요? A. 다
곱하라고 이렇게 A, P, Q 막 곱하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근데 곱하면 그렇군요. 어 이거잖아 이거. 진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8. 어쨌든 지금 이 정도 문제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 분명해.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아놓으시고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다음 거요. 1220번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축이 그래프의 축이라는 걸 바로 뭘 말하는 거지? X의 꼭지점 X값을 말하는 거야. 꼭지점 X값. X값이 Y축의 어디에 위치한다고? 왼쪽이요. 왼쪽에 위치한대. Y축이 왼쪽이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그럼 그런 쪽으로 자,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에 3의 마이너스요. 자, 이 말이거든. 자, 꼭지점이 뭡니까? 꼭지점이. 꼭지점. 꼭지점이 뭐예요? 꼭지점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X 아닌 것들의 부호 반대야.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니네가 이럴 때, 이럴 때 꼭지점이 얼마야? 2요. 2잖아. 수학은 얘들아, 똑같아. 근데 조그만 뭔가 숫자만, 개수만 늘어나면 애들은 어려워 왜? 왜 똑같은 일이야? 왜 뭐가 어렵지? 꼭지점 뭐예요? A. 아니, 그냥 반대, 그냥 반대. 네. A. 빼기 B. 빼기 C. 통합이지. 이 꼭지점이라고 X. 네. 모르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쉽죠. 자,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제 꼭지점 뭐예요? 꼭지점? 축의 공식이 뭐야? X의 값? 2 4D 30요. 연습할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었지? 네. X 얼마지? 2분의 3이요. 2분의 3이지? 네. 지금 얘는 자리가 뭐야? 분모. 뭐라고? 분모요. 분모. 알겠지? 얘는 분모. 얘는 뭐? 분자. 분자 알겠지? 네. 자, 얘들아 분모 자리라는 거는 이제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정수일 때는 그냥 2로 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지? 그러고 얘가 뭘로 오면 되는 거야? 부호 반대 이렇게 오면 되겠지? 어?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봐주세요. X는 X의 개수는 뭘로 온다고? 역수. 뭘로 온다고? 역수요. 역수. 2의 역수가 얼마지? 2분의 1이요. 1분의 1. 됐어요? 얘는 뭘로 온다고? 분자. 근데 부호를 뭐 해서? 바꿔서.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얘. 그럼 어떻게 돼? 이거에 뭐라고? 역수. 역수. 뭐라고? 역수요. 역수. 그럼 뭐예요? 3분의 1. 2에 부호 바꾸니까 끝. 아 저거예요? 이거죠. 수학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자 X는 뭐라고? 원래 얘가 뭘로 온다고? 분모로. 뭘로 온다고? 분모요. 분모는 2분의 3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얘는 뭐에 정리해줘야 되겠지? 정리해준다는 거는 얘는 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월로 이렇게 가고 그래 안 그래? 네.
얘가 올라가야 되겠지? 네. 올라가 곱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은 2에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거의 꼭지점은 얘가 되네요. 아, 그 축계방정식은 얘가 되네. x equal.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게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다시 꼭 기억해. 부모 자리에 간다라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거에 역수로 곱해주면 됩니다, 역수로. 부모로 가는 것 자체가 얼마라는 거니까, 역수를 말하는 거니까. 맞지? 네. 역수 얼마? 3분의 2요. 3분의 2. X 아닌 나머지들은 뭐로 가면 된다고? 부호? 바꿔서. 반대. 이렇게. 됐어요? 네. 쉽게 쉽게 합시다. 쉬운 건데,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자. 쌤, 그거 설명했어요? 부모로 뭘로 간다고? 부모 자리가 뭐라고? 역수라고 해? 네. 역수라고 해? 인수분해를 했더니, 물론 뭐 이렇게 인수분해 할 일은 사실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했어요. X가 얼마예요? X가? 얘는 뭘로 간다고? 역수요. 분모로 간다고? 아 네. 분모는 뭐라고? 역수요. 그럼 뭐가 돼? 3분의 2요. 3분의 2 곱하기 9 바꿔서 이렇게 나쁜 애가 다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얘는 x는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얘는 그대로.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8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분이 된다는 얘기는 알겠지?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분의 3분의 4분의 3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네. 그럼 곱하니까 뭐 12분의 곱하니까 6. 그죠? 뭐 이렇게 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계산을 갖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부모 자리에 간다라는 거는 얼마라는 거라고? 역수요. 역수로 간다. 그 말이란 얘기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볼게요. 꼭지점 뭐라고? 당연히 얘는 1이니까 그냥 1의 역수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미 없는 거야. 1번 부호 반대.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축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라고 했죠. 예, 예. 네. 꼭지점 x에다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넘어가면은 a는 누구보다? 이렇게 된다는 이해가 되겠네. 괜찮아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뭐라고? 커야 돼요. 커. 그럼 잘 들어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쟤요? 응. 얘는 얘는 양수요? 음수요? 음수요. 음수 맞아요? 네. 얘는 양수요? 음수요? 아니 이렇게 되면 얘는 양수요? 음수요? 음수 아니에요? 아, 나 물어보는 거야, 나 몰라서. 0? 0, 0이야, 0? 아니, A가 마이너스가 크다라는 거는 꼭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마이너스 1.5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되겠지. 아, 네. 그러면 얘는 부호가 뭐야? 양수야, 음수야, 0이야, 뭐야? 양수. 양수예요? 둘 다 되지 않아요? 둘 다 돼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배웠죠? 네. 뭐 배웠어요, 그때? 자, 나는 지금 얘가 궁금한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A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일단 얘를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좀 알고 있는 애고,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로 얘를 만들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부터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네. 마이너스 3a는 얼마예요? 이렇게 됩니까? 그래야 돼. 네. 부동호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마이너스 6이요. 오케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그렇군요. 오. 아, 이런 거 안 했어요? 주의 때? 네, 했어요. 어, 부서지겠죠? 네. 결국은 소모는 거야. 그게 아는 거야. 수학은. 당연히 얘는 뭐라고 얘들아? 음수구나, 라는 얘기지. 알면은 고민이야. 고민할 게 없어. 어, 알면은 쉬운 거야. 수학이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왜? 얘는 뭐 고민할 게 없거든, 사실은. 그냥 딱 알면 끝나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제 보면 되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겠지. 축은 일단 여기야, 축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 그치? 네. 어쨌든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그럼 당연히 x값도 음수고 y값도 얘도 뭐라니? 음수란 얘기지. 네. 음수예요, 음수. 여기란 얘기죠, 여기, 여기. 예를 들어서. 네. 꼭지점이. 최고점이 뭐죠? 마이너스 2요. 음수죠? 네.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줍니까? 네. 자, 뭐, 얘는 지금 꼭지점의 위치만 물어봤는데,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은 어디입니까? 3하고 4, 4분면만 지나게 되겠죠. 네. 네. 됐어요? 네.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왜 그래? 얘 음수라면서. 네. 그러니까 음수, 음수니까 꼭지점 3, 4분면에 있는 게 맞아, 네? 그쵸? 아니, x도 음수고 y도 음수잖아. 네. 그러니까 꼭지점은 3, 4분면에 있는 게 맞아. 지금 이 문제는 꼭지점의 위치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3, 4분면이 답이야. 그렇군요. 어, 근데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본 거지. 여기까지 확인해서.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자,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는 거 어, 별거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만들면 돼? 그렇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건 당연히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거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고,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할 때 부호가 바뀐다. 중에 때 다 배웠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근데요. 네.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야 되었고? 그럼 마이너스 6부터 해볼까요? 자, 해보면 되죠, 뭐. 왜 해보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자, 3을,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죠? 네. 그럼 자, 마이너스 3을 곱합시다, 이렇게. 자, 틀린 거 알겠어요? 네. 뭐, 됐죠, 그러면. 이거는 중1 때 배웠던 거야. 아, 그래요? 중1 때. 아,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중1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랬군요. 어. 깊은 깨달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뭔가 A에서, 뭐, PA 플러스 Q. 이렇게 갈 때는,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하는 거야. 네.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더하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왜요? 어? 그러니까 그럼 너는 전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네, 그냥. 어. 예를 들면 A가 3이라고 해보자, 알겠지? 네. 자, 2a 더하기 뭐 4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너는 어떻게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겠지? 네. 그럼 당연히 2m부터 곱했겠지? 네. 그래서 곱하기 6 먼저 하고 4를 더해서 답이 뭐라고 했어? 10 이렇게 했던 거야. 네.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엔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얼마냐 이거지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그쵸? 네. 뭐부터 했어요? 2부터 나눴어요, 양쪽을? 아니요. 얘부터 넘겼죠? 네. 어, 더하기부터 먼저 했네요. 아. 곱하기 했고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를 통해가지고 계산해 나갈 때는 A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할 때는 이것처럼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더하기를 먼저 하고 곱하기를 나중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봅시다. 다음은 이제 비단계에서 혹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네. 네, 몇 번입니까? 1, 2, 6, 4요. 1, 2. 6, 4요. 오케이, 1, 2, 6, 4 한번 봅시다. 어쨌든 꼼꼼히 복습하셔가지고 함수를 확실하게 익혀놓으세요. 문제가 뭐냐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근이? 두 개요. 두 개. 한 변씩이 0보다? 한 변씩이 0보다? 크다. 끝났네. 오케이. 예를 들면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y 대신에 이퀄 0으로 만들고 한 변씩 해보면 한 변씩 뭐야 얘는? 짝수니까 9가 되겠지. 네. 빼기 a씩 얼마? 9. 0이지? 아, 너는 그러면 근이 하나. 즉 접하는 상황이 되겠지 얘는. 됐어요? 아니요. 아니, 판별식 너 모르는 거 아니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몇 개? 두 개. 서로 다른 근이, 그치?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근이 하나. 이게 이제 중근이라는 얘기야. 중근이라는 얘기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